일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관심 받는 것도 싫어하고 나가는 것도 싫어해서 꼭 나가야 하는 일정이 아니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원래였다면 뉴스 소식만 들으며 속이 타들어갔을 텐데 SNS에 혹시나 싶어 검색하다가 울산에서도 시위한다는 걸 알게 되어 추워 죽겠는데 패딩 꺼내들고 어제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용돈 받아 좋아하는 취미활동하고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이 왜 나서게 만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당장 윤석열을 구속하고 동조한 공범들을 구속 및 사퇴시켜야 합니다. 하려고 제가 구호를 외쳐달라 부탁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께서 부탁하시면 함께 큰 소리로 구호 외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우선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 집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울산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12월 3일 급작스럽게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후 저는 하루하루 긴박하게 돌아오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하루종일 뉴스만 본 것 같습니다. 내란 이렇게 범죄자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도 집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연대해주시는 분들도 밤새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민주화운동,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진 참사는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는 천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피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길거리로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란죄는 좌파, 우파,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 윤석열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부모, 학생, 직장인의 일상을 망가뜨려 놓고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따뜻합니다. 그 증거는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연대해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 151조의 세금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정부 총 예산은 656조였습니다. 계엄 사태 때문에 국민의 예산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어서 1인당 최소 300에서 400의 빚이 생겼습니다. 시급 9,850원인 지금도 국민 1인당 1시간에 9만 원씩 빚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260만 원, 한 달이면 6,700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 울려 퍼진 횃불의 목소리를 내란의 힘과 윤 괴대지는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내 소중한 한 걸음 해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한 걸음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씻고 잠들지 마시고요. 밥 따뜻하게 챙겨 드시고 몸 충분히 녹이셔서 옷 따뜻하게 입고 이불 따뜻한 이불 덮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몸선 날입니다. 이번 주 이 집회가 마지막이길 바라고요. 하루 빨리 탈퇴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연말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지금 집에 가서 덕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윤석열을 하면 여러분은 탄핵하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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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지금 수식카드 4장이 떨어졌어요. 근데 대통령이 무섭겠냐고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처음부터 윤석열이 존나 싫었어요. 아니 제가 첫 투표권을 가진 날에 19살 때 그때 제가 진짜 애들이 이번 뽑는 거 보고 얼마나 광분에 차 있었는데 아 진짜 이번에 뽑아가지고 아침에 제가 새벽 밤을 샜거든요. 근데 아 19살인데 방을 했어요. 당장 소문 쳐야 되는데 와 그때 딱 윤석열 대통령 됐다고 딱 뜬 거 보고 개빡쳐가지고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와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이 지금 완전 나라가 개 망했잖아요 쟤 때문에. 아니 진짜 새끼는 이게 제가 제일 무서워하던 그런 현실로 이어질까봐 했던 생각들이 지금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모두 아는 사실로 윤석열은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헌법을 어긴 것 자체로도 탄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의 자식일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군인도 그런 불법을 저지른 거라고 그거를 이제 구속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남의 자식의 그런 아들들을 왜 군대에 있는 애들을 왜 건드려가지고 제 친구 나이도 21살이거든요. 다 군대에 있어요. 아니 그럴수록 이게 좀 대가리가 굴러가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저 대가리가 없어요 그냥. 아 진짜 개빡쳐가지고 그냥 윤석열 너무 싫어요. 아니 그런 놈을 왜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났어요. 네. 아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윤석열한테 좀 한마디 좀 하고 갈게요. 윤석열이 개새끼야. 빨리 내려와 이 개새끼야. 어차피 우리는 정치놀이 하고 있는 거잖아. 윤석열 개새끼야. 구독자 경향신문 1면입니다. 내란죄 윤석열 탄핵 특별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이라는 제목 아래 이 당의 의원들 이름과 사진, 지역구를 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들의 명단을 게시하며 헌법 파괴 대통령의 헌법 절차에 따른 직 박탈이 헌법 준수 선서를 한 105명의 방탄 행위로 무산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도 그날 본회의장 떠난 105인이라는 제목 아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얼굴과 이름을 게재했습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8일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록으로 남겨둔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소속 의원들의 프로필 사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도 한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전에 캡처된 화면들에서는 의원들 얼굴이 공개되어 있었다가 최근에는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된 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미 10월부터 홈페이지 내부 문제로 표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표결 이후 삭제됐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악의적 보도 행태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집단투표 불참으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불성립된 이후 당명을 내란의 힘이라고 치고 아래 로고를 탱크, 즉 계엄령을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패러디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요즘 애나 어른이나 개나 소나 다 윤석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버릇없이 그래 내가 대한민국을 줄었다 놨다 하는 대통령이다. 모든 결정을 우리 당에 맡기겠습니다. 메롱 왜 국민의 힘이 되는 당과 국민의 힘이 되는 윤석열인데 어? 너희 같은 것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야.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집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계엄령 때린 거 아이가. 우리 건희 씨도 지키고 건희 씨 오빠 안무시켜요. 용감하게 계엄령 선포하는 거 봤지요. 대한민국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한다 그리야. 어이 날도 추운데 그만하고 들어가지. 역사 공부 안 했어?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 참나. 그래 너희는 피 흘리고 뒤지시고
우리는 살아나고 행복하고. 잘 봐라, 딱 봐라. 김기현, 서범수, 박성민 안 나오잖아. 이런 훌륭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데 나는 한 개도 걱정이 없어요. 어? 이번에 내가 한 말 딱 눌렀었지만 그거 봐라. I will be back이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개요 배용판 이 판사판 내 맘대로 할 거다 이 새끼들아. 반짝이 조명 그리고 오늘은 카메라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대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돈입니다. 자, 이 무대와 시스템 모두 사실은 이 무대를 운영하신 사장님께서 지금 빚으로 저희에게 계속 대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힘드신 와중에도 저희에게 빌려준 이 무대 귀중하게 잘 쓰겠다는 마음으로 윤석열 퇴진 울산운동본부에서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카뱅 자 우리 김근숙님에게 보내시면 우리 운동본부의 집행 담당자들이 모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무대 사장님과 함께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주시민인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초코파이를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 앞뒤로에 이쪽에 모여 계시는 우리 청소년들만 선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만 10대 안 됩니다. 몸이 10대여야 됩니다. 우리 진행팀들이 지금 예, 이것은 여러분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손목에 야간 팔찌 차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누가 주셨냐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또 집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학교에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교육에 담당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령 취급 당했던 학교 비정규직 네 죄송합니다 후원 중인데 제가 가렸다고 합니다. 네. 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또 우리 여러분들 학교 급식을 책임지시고 학교 행정실 학교 곳곳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 야간 팔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이 멋진 찬양 누가 후원한지 아십니까? 우리 현대중공업노조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현대중공업 다닌다. 와 남자친구 현대중공업 여자친구 현대중공업 좋으시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 다니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또 날씨가 살짝 추워지려고 할 때 응원봉 피켓 한번 다 들어보시고 또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을 세상 가장 불편하게 장례식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울산 국민의힘 울산 신앙에도 근절을 바라는 조화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와 우리 전교조 울산 지부에서 우리 교사들께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힘 울산시장 사무실에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한 조언을 보냈습니다. 전교조에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구호번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진당 국회의원은 전원 사퇴하라! 거친년 105정 국민의힘 장례비용 아깝다 국민의힘 그냥 해체하라. 네 그러면 오늘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갑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죠. 노래 주십시오. 자 여러분 누가 잘 나간다고요? 지금은 8시야 자 학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위태로운 한반도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 학생들입니다. 행동할 줄 아는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이 궁금합니다. 어제 학생분들의 발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하나 되면 무엇이든 해내겠다고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누구를 끌어내기 위함입니까? 지금 우리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 누구입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입시다.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같이 합시다. 나 하나일 땐 두렵고 약할지라도 여럿이 함께 모이면 윤석열, 국민의힘,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는 바지 주머니에 요즘 항상 가족 사진을 들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평소에 차고 다니지도 않던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엄마의 시계입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저는 하루도 전쟁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전쟁이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너무 낯설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서울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도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무력 충돌을 일으켜 2차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뉴스로 들려왔습니다. 전쟁의 불안, 계엄의 불안,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만든 대통령,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할 망정, 자신의 위기를 한반도의 위기로 만드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 우리 학생들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몇 명의 학생 청년들은 울산 청소년 청년 청인 시국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이름을 더럽힌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김상욱.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망친 일을 우리 울산 청소년 청년의 이름으로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시국 선언에 함께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끝까지 간다. 투쟁!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 글루미스 울산지회 CIF의 조직부장입니다. 이 울산에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멋진 국가입니다. 주권 제민입니다.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들이 우리를 무지력이라 부르고 개돼지라고 욕을 할지라도 그 권력은 우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입법부가 모인 국회의사에게 다시금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총풀이를 들었습니다. 살이 떨렸습니다. 저는 54살입니다. 제 생애 비상계엄을 두 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팔 6개월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노동운동하면서 다시금 이 땅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비싼 기업이 있을 줄이야 꿈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들이 평소에 개들을 잡으면 저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21세기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국민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항권이 아닙니까? 저 윤석열이 국민에게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저항권으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공청합니다. 우리 집에 주권을 안 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아들을 볼모로 아내에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협치를 하죠.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노동운동하는 사람의 본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뽑은 젊은 지만을 살리라고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선자들이 망친 그 잔인한 정치인들이 망친 이 민주주의의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내일도 모레도 면접 잡혀 있는데 저 어쩌다가 제 면접 결과보다 뉴스 속보로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가 먼저 듣고 싶어진 걸까요? 제가 용기가 안 나서 토요일엔 못 오고 일요일날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친구랑 오면서도 아, 우리 박근혜 때도 안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한다 아, 이러면서 거의 웃는 게 아닌 걸로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아, 낯선 시 현장에 앉아 있는데 여기 올라오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인 겁니다. 다 학생들인 거예요. 너무 멋지고 성인인 제가 여기 나서지 못함에 되게 부끄러워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사건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고3이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저희는 그 사건을 TV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학교 TV 잘 안 틀어주잖아요. 그때만큼은 선생님들도 모른 척 하시고 뉴스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 가짜 뉴스에 반 애들이 울고 화내고 하는 거를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때 화나고 분노함을 저는 그때 느끼고 서울에서 많은 이들이 시위를 나가주셨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윤 정부와 국진당은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걸 명령합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윤 정부와 국진당은 국민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 국민들은 윤 정부와 국진당에게 외쳐야 합니다. 국민의 뜻대로 탄핵하고 체포되어 구속되어 처벌을 받음에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외치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외치면 탄핵하라. 세 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매일 집회 때마다 정당들 발언이 한 꼭지씩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당 발언 꼭지로 나왔습니다.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이장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당을 아시나요? 예, 다행입니다. 노동당이라면 북한 노동당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의 노동당이고 예, 일하는 사람들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예, 그런 일을 하는 정당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욕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퇴진 문제는 이번 계엄 이전부터 노동자들은 윤석열이 취임할 때부터 퇴진을 요구하면서 싸웠습니다. 윤석열은 직접적으로 화물 노동자들과 건설 노동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갔습니다. 재벌의 권익을 철저하게 옹호했습니다. 윤석열은 KTX 민영화,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였고 지하철의 1인 승부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울산에서만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더 급박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에 과학대 노동자들 10년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정문에 가면 서진 ENG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복직을 못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는 일하다가 돌아가신 노동자분의 유족들이 이 차가운 새벽에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개월여 전에 2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앞에서 매일같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시청과 울산지역의 각 구청에 4천명에 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노동자들을 1년 단위로 쓰고 버리고 있는 겁니다. 4천명씩이나. 그 중에 2천명은 6개월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일회용 기계부품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과 함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마다 이직해야만 살 수 있는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세상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고 우리 노동자 서민 청년들이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아까 얘기하시던 삼수색 청년 그리고 노동자 중소상인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다시 기득권 정치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 만듭시다. 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구속하고 새 세상 건설하자.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또 노동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길을 또 이렇게 매끄럽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당 우리 이장우 시당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집회를 갔더니 다양한 깃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죠? 자, 제 눈에 가장 제가 지금 나이가 49이라서 요새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 몸에 꼭 드는 가입 단체가 있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예방연합회. 자,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연합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내향형 연합회. 자, 오! 자, 울산의 우리 내향형들 슈퍼 아이 소리 질러 봅시다. 아이 맞습니까? 내향형인데. 네. 자, 아이가 이 정도라면 자, 이들 준비하십시오. 자, 울산의 이들 합성! 네. 자, 혹시 ENFP 있습니까? 자, ENFP 합성! 네, ENFP 일어서야 되는데. 네. 성향을 숨기고 계시는군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분
사람들께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열흘째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요, 이곳 장소가 어딥니까? 롯데백화점 광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광장만 이야기를 했지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광장과 화장실을 내어주신 우리 롯데백화점의 관계자들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롯데백화점 많이 사랑합시다. 요새 경기도 안 좋다는데, 네, 지역에 이런 큰 백화점 없어지면 우리 손해 아닙니까? 네. 전체적인 경계가 안 좋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여쭤보시네요. 너는 누구냐? 너 누구네 사회 보냐?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어제 대타로 사회 처음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희 딸이 16살입니다. 이제 우리 딸보다 멜론 차트를 매일매일 제가 맨날 검색하고 멜론 차트 어떤 신곡 올라왔는지 항상 검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퇴직울산운동본부 소속되어 있는 울산 여성의 사무처장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시죠? 저 지원이라는 거. 네. 예,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어제처럼 또 자리가 많이 협소해 보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또 롯데백화점에서 자리를 많이 내어주셨습니다. 저 뒤에 안 보이는 분들을 백화점 전문적으로 오시면 공간이 넓다고 하니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분들입니다. 미니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우리 미니와 우리 가자 예술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랬더니 윤상현이 뭐랬습니까? 국민은 달라진다. 탄핵
반대해도 내봐라 다 무소속으로 나와도 국회의원 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다같이 우 한번 해줍시다. 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아웃! 아웃! 윤상현 아웃! 아웃!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찍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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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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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가 지져버린 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국민의힘을 찍어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당장 4년 뒤면 투표권 생기죠? 네! 국민의힘 찍을 겁니까? 안 찍을 겁니까?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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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의힘 자연사 시킵시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유발언 하시는 분 계십니다. 큰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멘트를 준비해온 건 없고요. 10명 제한이라길래 그냥 급해가지고 올라온 거라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7일간에 처음 왔었어요. 그때는 그 설비가 좀 애매해가지고 마이크도 계속 끊기고 했었는데요. 그 옆에서 백화점 노랫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안 들리고 그랬었는데 설비가 갑자기 엄청 좋아졌어요. 오. 그래서 일단 제가 7일에 처음 왔을 땐 사람이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무섭거든요. 안 하는 줄 알고 다들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눈치 보고 있었는데 여기 촛불 나눠주고 하니까 다들 저기 저 끝에서 버스 타는 것처럼 서 계시다가 물어 와가지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용기가 나가지고 어제는 좀 쉬었지만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논문 같은 건 딱히 없어. 책을 들고 왔는데요. 레미제라블이죠. 참 실성이 되게 큰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계속 이게 이어지면은 우리는 이런 책도 못 보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야겠죠. 언젠가는 저희가 겪은 이 일이 다른 문학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오늘 아침 저에게 정치는 어른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보고 자란 세대로서 가만히 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진로로 생각하는 수능 끝난 19살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틀렸다고 말할 권리가 있고 우리의 뜻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방해하고자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닌 우리 민주주의를 망치려고 시도한 내란 수괴범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의힘 분들은 내란 수괴범의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과 윤석열을 투표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위에 동참해주세요. 저희와 같이 이곳에 나와서 탄핵하자고 외쳐주세요. 저는 그 당시에 투표권이 없어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유권자셨고 본인의 신념에 따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계엄령으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그 선택에 책임져주세요. 진정 후대 세대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나이로도 30대를 피할 수가 없는 방금 퇴근해서 택시 잡아 타고 여기 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일요일 날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시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마지막 헤어질 때 내일 또 만납시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간결하게 말할 건데 제가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교장 선생님 누나 같을 수가 있어요. 아예 투표 자체를 진행을 안 했다는 거는 국민들이 우리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대신해가지고 말을 하라고 말을 전달을 한 겁니다. 혓바닥을 자른 거예요. 우리들의 혓바닥을 자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발언할 수 있게 언론을 통제하고 혓바닥을 자르려고 하는 이 사태를 그대로 남겨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다짐해야 되고, 저는 제가 제 팬덤만처럼 미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라가 나를 버려가지고 미아가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절대로 길을 잃지 말고 한 걸음으로 나아가가지고 끝까지 발언해야 됩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냄비처럼 식어버리길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뚝배기의 민족이라는 걸 보여줍시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집회 왔을 때 17살 고등학생과 중무장한 스님의 연설을 듣고 너무도 감동받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올라와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후에 외숭 5살이고 동구에 사는 동구 주민입니다. 구호 하나 먼저 외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불법개혁 내란수계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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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토요일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은 부결됐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이제 민주공장에 모인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광장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두 분류로 나와야 합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자, 탄핵에 반대하는 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헌법 1조 1항에 의거해서 국민이 유임한 권력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전 사람들이 동일 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탄핵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지난 박근혜 촛불혁명 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 써서 대주면 안 되는 겁니다. 죽 써서 대주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눈에 눈물이 안 흐르지 않고 웃음이 꽃피는 세상,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 그래서 마침내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합시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냐? 국민의힘 해체하고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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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우시죠? 아, 춥습니까? 네, 고함을 외쳐봅시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찾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또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회는 6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회사를 마치고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오기에 6시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일부터는 6시 30분에 이 울산 시민대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는 6시 30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4시입니다. 또다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차 탄핵 투표할 때 거 아시죠? 네!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자, 붙여봅시다. 우리가 이깁시다! 우리가!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후원 계좌에 이미 잔액이 화면 띄워주신다고 예! 171만 6191원이 모였습니다! 우리 무대 사장님께 1차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탄핵시키고 새로운 세계 만들 수 있겠죠? 네, 다 함께 다시 만난 세계 부르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떠나지 마시고 함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자, 이럴 때 즉각 체포, 즉각 구속. 마음 지기는 마음 너를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청년 선언,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7천인 청년 선언을 아까 피켓 나눠드린 저기 책상에서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들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청소년 청년 모두 아까 티켓을 나눠드렸던 책상에서 이 선언을 받고